자, 이어지는 경기 여자부 단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최효주 선수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유은총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효주 선수와 유은총 선수의 맞대결. 최효주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고 또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또 많은 힘을 쏟았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번에 좀 경험도 좀 부족하고 아직 좀 나이도 어리고 또 긴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쉐이크핸드 드라이버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실전 대회 2차 대회 때 주천희 선수와의 단식 대결에서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맞습니다. 많은 관계자들 설레게 했었잖아요. 실력이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선수들하고 많은 경기를 해보는 것이 앞으로 최효주 선수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도 이번 좀 힘들겠지만 이 경기를 또 잘 이뤄내서 이번 대회 잘 치뤄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러나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효주 선수가 더 성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유은총 선수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탁구팀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2013년도에도 세계선수권에 나갔고 19년도에도 나갔고 이 대표팀 생활을 예전부터 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선수들에 가려서 그렇게 우리 탁구 팬들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실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그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주 뭐 대단하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던 선수가 유은총 선수인데 정말 간절했는지 첫 번째 게임 양하은 선수 만만치 않은 상대 랭킹도 거의 뭐 100위 이상 앞선 선수에게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이팅도 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미래에셋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은 지금 162위인데 역시 국제대회를 좀 많이 나가지 못하면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은총 선수의 이 간절함도 이번 대회 상당히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두 선수 모두 또 간절함 또 한 선수는 좀 올림픽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 대결이 또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전체 전적에서는 유은총 선수가 앞서요. 아,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효주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둘이 좀 비슷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도 좀 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참 어렵네요. 모든 매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랭킹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있고 이번 대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세계 랭킹 256위 네, 그렇죠. 이내 선수들만 출전할 맞습니다. 수 있잖아요. 네, 국제연맹에서 그렇게 정했죠.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그랬는데 이 선수들의 차이가 100위 이상이 나도 경기는 알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국제연맹에서 그렇게 뭐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쉬운 건 네. 이런 국가대표 선발전에 어린 선수들도 나오고 유망주들도 나오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청소년 선수들도 나와서 같이 네.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지만 256위 밖에 있는 선수는 출전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 선발전에 좀 나올 수 없었죠. 네. 아쉽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뭐 탁구 같은 종목은 신유빈 선수도 그렇고 나이에 대해서 장벽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 풀리고 나면 네. 우리 어린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부지런히 좀 나가야 하고 또 훈련도 좀 더 강력한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대회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오픈 대회에서 WTT 대회들이 다양하게 네.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다가 그 수많은 국제 대회에 나가서 큰 물에서 소위 말하는 큰 물에서 많이 놀 수 있는 기회들을 예. 줘야만 합니다. 정말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자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웃나라인 일본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공을 했거든요. 네. 자, 우리도 그런 초석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져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기대, 응원 부탁드리고요. 두 선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유은총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는데 위쪽에 있는 선수가 유은총, 화면의 아래쪽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최효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유은총 선수가 그 라켓에 제대로 맞히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라켓의 상단이 좀 살짝 숙여져 있거든요. 저렇게 숙여져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라켓 꼭지에 좀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유은총 선수는 서브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좀 박자를 상대방 입장에서 박자를 좀 맞추기가 어려운 약간 이렇게 엇박자로 서브를 넣는데요. 네. 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연습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최효주 강하게. 자,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유은총 선수 리시브가 너클이었어요. 자, 그러자 우리 최효주 선수의 스핀이 밖으로 나가고 말았는데요. 공에 조금 더 윗면을 치든지 임팩트 후에 손목을 조금 더 빨리 숙여주든지 그런 답법을 해야 합니다. 야무진 모습의 최효주. 자, 네. 나갔어요. 네. 환호하는 유은총. 네, 지금 유은총 선수가 의도적으로 지금 리시브를 그냥 너클로 날리고 있거든요. 아, 네. 일단 두 개 작전이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윤총 그리고 본인의 서브톤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공격 성공 윤총. 윤총 선수가 이번 대회 각오가 대단한데요.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샤우팅이 좋습니다. 네, 지금 하이톤의 파이터인데요. 네. 사실 신유빈 선수가 삐약이로 유명해졌는데 그 삐약이를 능가하는 샤우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나가고 말았고요. 최우주의 포인트. 네, 아까도 좀 설명을 했는데 저렇게 떠왔을 때 하회전이 걸린 공은 가볍게 건들면 네트에 걸립니다. 네. 조금 더 임팩트를 강하게 해야 안 걸리는데 임팩트가 좀 약했죠. 최우주 2대4. 오. 자, 서브 포인트. 네, 최우주 서브, 네, 훅 서브인데 네. 네, 하회전이 많이 걸린 서브였어요. 받아내지 못하면서 3대4가 됩니다. 다시 최우주 서브 좋아요, 최우주 선수. 아, 네,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제 네. 측면을 긁어 올리는 상회전이었는데 서브 회전량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우주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은 이시훈 선수에게 0대4로 패했는데 더 이상 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팽팽하게 가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윤총의 서브. 자, 네트 맞고 나갑니다. 자, 윤총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게임 할 때 약간 허리 쪽이 좀 좋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선수하고 네. 네. 첫 매치를 끝내고 게임을 끝내고 약간 플로우에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허리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허리를 잠시 잡았었던 모습. 네. 자, 이번에도 받아내지 못합니다. 6대4. 두 포인트 최효주가 앞서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윤총 선수 지금 움직임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네. 자, 그렇지만 또 그 누구보다 간절한 선수가 또 윤총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겨내면서 좋은 경기 해줄 거라 믿습니다. 떴어요. 떴어요. 네. 최효주 놓치지 않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가 스타트하자 네, 훅 서브가 아닌 다른 서브를 가지고 본인이 3구 범실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러자 바로 이렇게 훅 서브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서브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세 포인트 차 앞서고 있는 최효주. 자, 그러나 허를 찌르는 윤총. 7대5. 다시 한번 네. 보시죠. 포핸드 플릭 스트레이트로 좋았는데요. 공이 좀 떴어요. 네. 자,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로 포인트를 챙겨가는 윤총 선수입니다. 최우주 선수와 윤총의 대결. 두 선수 한 선수는 1승, 한 선수는 1패를 안고 맞붙고 있습니다. 자, 윤총 이번에 나갔죠? 네. 최우주 선수의 리시브가 좀 짧게 떨어지면서 공이 살짝 허브를 그렸는데요. 윤총 선수가 라켓의 중앙에 정확히 맞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좀 약간의 빈타가 됐거든요. 네. 테이블을 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뒤져있는 윤총. 캔디의 드라이브. 자, 스트레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네, 정확하게 맞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의 행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행운이 네. 네, 그래도 그 시도 자체와 코스를 보는 눈은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6 두 포인트 차이 좁혀졌습니다. 최효주 공격. 최효주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 그러나 걸리고 마는 윤총. 네.
전반적으로 네. 랠리가 이어졌어요. 네, 최유주 선수의 저 백핸드가요. 핀플 아웃 러버거든요. 핀플 러브인데 네. 저렇게 공을 쳤을 때는 때렸을 때는 공이 조금 깔려서 갑니다. 유은총 선수가 마스핀을 해봤는데 네트에 걸렸죠. 그렇습니다. 떴어요. 자, 떴는데 나가고 말았어요. 이 훅서브가 우선량도 예. 많지만 상대 입장에서 지금 이게 하회전이 걸렸는지 상회전이 걸렸는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유은총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서브 넣는 순간에 임팩트가 빠르고 모션이 좋다는 얘기겠죠. 게임 포인트입니다. 최효주, 유은총의 서브 방금은 레이였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최효주 나가고 맙니다. 아쉬워하는 최효주. 10-7. 최효주 입장에서도 첫 게임을 졌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또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게임은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떴는데요. 받아냈고 네. 넘기지 못하는 최효주. 날카로웠던 유은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의 저 백핸드 서브도요. 하회전과 상회전을 번갈아 넣는데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저도 좀 받아봤는데 유은총 선수 백서브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서브들이 좀 더 날카로워지면 상당히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이 서브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서브 훈련에 투자를 많이 하죠. 최효주의 서브. 자, 최효주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가 됐습니다. 네, 리시브가 좀 짧았죠. 네. 최효주 선수 정확한 임팩트를 하지 못했어요. 자, 최효주 입장에서는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서 계속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네. 최효주는 여기서 끝내야 되고 네, 유은총은 강력한 훅서브를 넣을 거예요. 듀스로 네. 가야 되겠습니다. 아하! 바로 공격! 10-10 듀스로 갑니다. 상회전이었는데 유은총 선수가 파악했네요. 아, 대단하네요. 네, 파악하자마자 네. 바로 밀어버렸죠. 자,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파악을 해버리는 네. 유은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유은총을 잡는 카메라, 최효주를 이렇게 잡는 카메라가 이 무인 카메라거든요. 그렇죠. 네. 자, 최효주 공격 성공합니다. 네, 지금 유은총 선수, 최효주 선수 공을 짧게 놓을 때 공들이 지금 다 뜨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낮게 놓는 네트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화면도 그렇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쫓아가고 있는 장면. 최효주의 서브. 최효주 회심에 탑스핀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11-11 다시 듀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은총 선수가 지금 리시브하면서 그 무회전 너클성으로 리시브를 하고 있거든요. 최효주 선수가 좀 번번이 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임팩트를 정확하게 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네, 11-11 최효주의 서브. 자, 최효주 바로 공격 주고받는 양팀. 자, 그러나 포인트는 최효주가 챙겨갑니다. 유은총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최효주 네, 포핸드 탑스핀 참 좋았죠. 참 어려웠는데 따라가면서 테이블에 붙어가지고 백사이드 깊숙이 탑스핀을 걸었거든요. 네. 첫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 있는 최효주 이번엔 끝낼 수 있을지요? 네, 서브를 아마 코스를 바꿀 텐데요. 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다시 듀스. 12-12. 이번에 하회전을 많이 넣는 서브였는데 코스도 이제 미들로 바꿨어요. 네. 회전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범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효주도 범실 기록했고 최효주도 역시 올림픽에 출전을 했던 선수 쉼 없이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12-12. 세 번째 듀스. 자, 서브가 뜨고 길어요. 말았고 최효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유은총 선수가 이번에 좀 서브의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안 넣던 서브를 처음으로 넣어봤거든요. 네. 시도는 좋았는데 범실이었습니다. 길게 나가고 뜨면서 바로 리시브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게임 포인트 최효주가 끝내고 맙니다. 자, 네 번째 게임 포인트 끝에 첫 번째 게임 최효주가 가지고 옵니다. 네. 네. 치열했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 최유주 선수가 막판에 포사이드로 두 번을 좀 몰았고요. 네. 두 번째 탑스핀을 유은총 선수가 하려고 할 때 이미 라켓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돌아갔어요. 저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면 테이블 바깥으로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고 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저게 예. 지금 이제 허리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유은총 선수의 마지막 탑스핀, 예, 손목의 각도가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유은총의 서브는 상당히 앞쪽에 많이 떨궜고 그리고 중원 지역에 많은 서브를 넣었던 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최호주 선수의 서브 역시 네, 집중 공략을 했네요. 네, 미들 쪽이 많이 보이죠, 눈에. 와, 어떻게 저기만 다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유은총 선수가 백핸드보다는 포핸드 쪽의 리시브, 포사이드 쪽의 리시브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 네. 좀 파악을 하고 아마 작전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세 분에 대해서 보고 또 데이터가 극명하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선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경기를 진행하는구나.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종목이 또 탁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포핸드로 하는 포핸드 리시브를 네.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지금 경기 중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백핸드로 받아내고 있었던 최효주. 그러나 유은총 선수가 포인트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유은총 선수가 탑스핀을 했을 때 최효주 선수가 블럭을 하면서 디펜스를 하면서 손목을 세워서 약간 사이드 스핀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유은총 선수가 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빗맞추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유은총 자, 받아내지 못하면서 네. 두 실점이 조금 좋지 않아요. 네, 네. 최효주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서브를 유은총 선수의 포사이드로 공략하고 있죠. 미들과 포사이드로. 네. 자, 본인의 서비스 게임 윤총. 자, 네. 이번엔 공략해냅니다. 네, 윤총 선수가 지금 스핀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그 모션을 좀 체인지 하거든요. 예, 몸은 상대방의 포사이드를 보고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손목과 허리를 백사이드로 틀면서 백스핀을 했는데 이제 저런 경우에 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찬스볼! 윤총! 곧바로 동점 갑니다. 네, 윤총 선수 이번에 하회전을 넣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손목을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 서브를 넣었죠. 네. 당했어요. 최효주 선수. 네. 자, 유은총 선수 이번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 가운데 가장 경험이 많고 네, 가장 선배인데 이번에는 최효주의 공격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최효주 작전이었죠. 짧게 짧게 서브하다가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깊숙이 서브를 넣고 상대 리시브가 들리자 자신의 장기인 포핸드 탑스핀으로 결정을 해냈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으로 갈 때 다른 선수들보다 더 날카롭고 타이밍이 조금 빠른 느낌이거든요. 네. 네. 강력해요. 임팩트 좋고요. 라켓의 끝도 좋고 제대로 맞으면 이 스피드 상으로는 남자 선수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 4 최효주 선수가 두 포인트를 앞서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윤총은 본인의 서비스 게임에서는 포인트를 따내고 있고 그리고 상대 서비스 게임에서는 포인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은 어떨지요? 윤총의 서브입니다. 체스볼. 아. 자, 역시 본인 서비스 게임에 일단 두 번째 게임엔 강한 네.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주네요. 네, 윤총 선수의 저 서브도 제대로 들어가면 받기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순간에 포핸드 탑스핀 하는 순간에 이번에도 방향을 또 바꿨죠. 유은총 선수가. 네. 자. 자, 본인 서브 넣을 때는 서로서로 포인트를 다 챙겨가는데요. 네. 4대 4 동점입니다. 유은총 선수가 스핀으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 모션이 상대방 입장에서 어디로 올지 이게 방향 잡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까다롭죠. 상당히 또 특이한 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갔어요. 최효주의 공격 벗어나고 맙니다. 윤총이 앞서갑니다. 자, 처음으로 본인 서비스 게임이 아닐 때 윤총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두 번째 게임. 4대 5 윤총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 라이브 기다렸어요. 예. 네. 네, 이번에 윤총 선수가 최효주 선수의 그 탑스핀을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린 게 좋은 게 아니라 리시브가 워낙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최효주 선수에게 포인트를 따내오는 유은총.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야,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서브 포인트. 이거는 하회전이었죠. 네.
저 하회전과 상회전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대 7. 그만큼 까다로운 유은총의 서브. 네, 상회전 같고요. 렛입니다. 자, 다시 한번 테이블에 네, 정비를 네. 요청하는 유은총입니다. 상당히 보면 볼수록 특이한 유은총 선수의 서브 자세입니다. 네, 서브할 때나 선제 공격할 때 상대방이 좀 이렇게 없는 전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워합니다. 그렇죠. 그걸 파악하기 전에 유은총 선수는 좀 경기를 끝내가고 또 분위기를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상대가 파악하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유은총 선수의 장기인데요. 네. 최효주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브가 길었죠. 상회전 서브를 넣기 때문에 공의 바운드가 길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자 최효주 선수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결정을 해냈습니다. 네. 자, 공이 A보드 뒤로 넘어가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최효주의 서브로 재개됩니다. 5대 7 2점 뒤져있는 최효주. 최효주 공격! 자, 성공이죠? 네. 깊숙한 곳에 공격이 통했습니다. 유은총 선수의 리시브 좋았거든요. 백사이드 깊숙이 몰리는 그런 리시브였는데 최효주 선수 그걸 알고 일부러 코스를 깊게 빼는 선제 공격을 했어요. 최유주 선수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로 따라붙습니다. 이번에도 서브가 좋았어요. 네, 네. 빠르고 깊고 위로 튀는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워낙 잘 들어갔죠. 스피드도 좋았고요. 예. 네, 저건 라켓에 공이 맞는 순간에 떨어지는 지점이 테이블 바뀝니다. 그만큼 회전이 좋았죠. 스피드랑. 자, 거의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으로 갑니다. 7대 7. 이번에도 잘 지켰어요. 네, 유은총 선수가 이번엔 잘 지켜냅니다. 7대 8. 다시 앞서가는 유은총 두 번째 게임. 상당히 신중한 서브. 백핸드 유은총. 네. 멋있는 백스핀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서브 넣을 때도 네, 리시브가 좀, 예. 그렇게 길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몸을 앞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백스핀을 했는데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유은총 선수 멋있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9대 7, 두 포인트 유은총이 다시 앞서 있습니다. 자, 중앙 대결에서 이번엔 최효주가 승리합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빨라요. 공의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디펜스를 판단하고 받는 순간에 이미 늦죠, 상대방이. 네. 자, 상당히 야무진 최우주 선수. 한 포인트 뒤져있고요. 깎았어요. 자, 직선 공격 네. 시원하게 꽂힙니다. 9대 9 동점. 네. 최유주 선수 이번에 하회전 서브를 넣으면서 상대가 이렇게 푸시로 흔히 말하는 카트로 리시브를 할 줄 알고 기다렸다가 돌아서서 스트레이트 탑스핀 성공을 해냈습니다. 아, 정말 두 번째 게임도 쉽게 가지 않아요. 첫 번째 게임도 듀스 접전 끝에 최유주가 가지고 왔고 그러게요. 예. 두 선수 다 지금 보니까요.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승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되고 있네요. 예, 특히 두 번째 게임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유은총 선수 어떤 서브를 선택할지요? 유은총의 서브 그대구 동점에서 갑니다. 렛. 다시 한번 유은총 약간 몸이 불편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유은총의 서브가 또 이어집니다. 하회전. 네, 밀어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최효주의 포인트. 네, 최효주 선수가 하회전인 걸 판단했어요. 그러자 자신 있게 리시브를 아주 깊숙이 빠르게 리시브를 했거든요. 네. 유은총 선수 좀 밀렸어요. 그 리시브에. 그렇군요. 그래서 백스핀이 밖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밀리면서. 자, 최효주가 두 번째 게임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게임 포인트. 예, 이제 상회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인이 3구를 들어가겠죠. 상회전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수싸움에서 이겼다고 네,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예. 10대 19부터 네. 두 번째 게임도 듀스로 갑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첫 번째 게임도 그랬고 두 번째 게임도 상당히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효주.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듀스. 백핸드. 아, 그러나 역습 채워줍니다. 아, 유현충 선수 리시브 잘했거든요. 네. 아, 코스도 좋고 스핀도 웬만큼 걸려 있었는데 최효주 선수 예, 쫓아가면서 포핸드 탑 스핀. 아, 참 예, 탐나는 예, 포핸드 탑 스핀인데요. 저런 탑 스핀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을 정도면 더 좋겠죠. 네, 꾸준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효주의 게임 포인트 11대 10. 아, 이번 게임을 최효주가 다시 가지고 옵니다. 네. 이번에도 듀스 12대 10으로 최효주가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상회전 서브를 넣는데요. 최효주 선수 백플릭으로 리시브를 깊숙이 해내면서 득점을 해냈네요. 네. 최효주 선수와 유은총 선수 상대 전적은 최효주 선수가 좀 뒤져 있고 유은총이 앞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최근에 최효주 선수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상승세가 있고요. 네. 또 유은총 선수도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첫 경기에서 살짝 그 부상을 입은 모습이 네. 약간 좀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유은총인데 살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네. 자, 두 선수의 서브 위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최효주는 앞쪽 그리고 미들 쪽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중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군요. 예, 유은총은 좀 다른 네, 방향. 네. 그리고 네트 앞쪽을 또 공략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는 이제 최효주 선수의 그 백 핀풀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최효주 선수의 포사이드를 많이 공략했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들어갈 텐데 최효주 선수는 귀화한 선수고 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고 유은총 선수는 또 국내 대회에서 실업탁구 챔피언전에서 한 대회에서 3관왕을 또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커리어와 실력, 경험 다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자, 두 선수의 막상막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게임 스코어에서는 최효주가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은총 조금 부상이 있더라도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번 매치를 좀 내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본인의 그 간절함이 있는데요. 자, 그 간절함이 이제 게임을 가지고 오는 곳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랠리가 좀 이어졌고 포인트 가지고 오는 유은총. 네. 유은총 선수 네, 좋았어요. 잘했어요. 최효주 선수의 그 탑스핀이 미들로 오자 예, 그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탑스핀을 했거든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최효주가 한번 빈 곳으로 찔러봤는데 유은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본인의 서브권이 있을 때 두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유은총, 이제 최효주의 서브입니다. 최효주 선수는 표정부터 상당히 야무진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와, 네. 아, 이걸 반응해내는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유은총 선수의 포핸드 탑 스핀이 날카로웠거든요. 네. 네, 그걸 기다렸다가 같이 백핸드로 거의 때리다시피 했는데요. 네,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깎았어요. 아, 네. 최효주의 서브가 또 기가 막혔네요. 네, 아주 그냥 마음 먹고 깎았는데요. 알았어요. 유은총 선수가 알았음에도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게임도 본인들의 서브권이 있을 때 포인트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2대 이동점. 렛. 렛. 유은총의 서브. 자, 대각 공격 네. 성공합니다. 네. 그 예, 라스트 모멘트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마지막 순간에 유은총 선수가 어떤 모션을 써요. 이때 상대가 속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탑스핀을 했는데 네. 최효주 선수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최효주가 백핸드로 잘 받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공 반대편으로 공략했는데요. 네, 유은총 선수 예, 사이드 라인에 깊숙이 떨어지는 그 백핸드였는데요. 예, 코스가 좋았어요. 네. 최효주 선수가 알고 있었지만 공이 워낙 깊숙이 왔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공을 처리하다가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도 서브 싸움, 리시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깎았고요. 네. 자, 올려봅니다. 아. 자, 최효주가 역시 또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순간적으로 속도가 올랐는데 여기서 버텨주는 네. 최효주입니다. 네, 그때 이 백핸드가 좋았어요. 아, 네, 예. 이미 이 백핸드에서 상대를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득점 뒤에는 그 전에 이전에 네, 좋은 선제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포인트 나는 순간뿐 아니라 자 이번엔 유은총이 잘 버티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갑니다. 3대 5 리드 지켜가는 유은총. 네, 유은총 선수가 지금 포사이드로 오는 공에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에 부상이 있어서 네. 그래도 두 번 연속 탑스핀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서브가 더 좋았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뭐 보여줬거든요. 깎는 걸 보여줬는데 네. 역시 회전량이 많아서 최효주 선수의 리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3대 6. 네, 한 번 더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 회전이네요. 걷어 올렸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유은총. 네, 저렇게 상대의 리시브가 원바운드로 짧게 떨어질 때 탑스핀을 할 때는요. 몸에 힘을 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유은총 선수는 약간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스핀을 걸었기 때문에 네.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을 빼고 조금 더 부드럽게 스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잘 받았는데 최효주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최효주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한 포인트 차이 다시 점수가 좁혀집니다. 아, 정말 경기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흐름이라는 게 어느 한 선수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력이 많이 평준화돼 있고 이미 이 선발전에 나온 선수들의 기량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최효주 혀를 찌르는 유은총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서브가 파악되기도 했지만 유은총 선수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모션을 쓰기 때문에 저렇게 가볍게 리시브를 하는 것 같아도 바로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7. 일단은 세 번째 게임 유은총 선수가 리드는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브 커트. 자, 길었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탑스핀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유은총 선수 그냥 코스만 보고 안전하게 걸었거든요.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조금 더 과감하게 걸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유은총은 도망가지 못했고 최효주와의 점수차가 다시 한 점차가 됐습니다. 테이블 정비를 요청하는 유은총. 네, 선수들의 심리가 좀 포인트를 앞서고 있으면 안전성을 좀 택하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그러나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떨 그렇죠. 때는 과감한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공격적인 게 가장 수비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포인트는 조금 더 강력한 탑스핀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유은총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네. 네, 유은총 선수 이번에는 약간 무리를 해서 공의 스핀량을 좀 늘렸거든요. 네.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강하게 적극적으로 네, 그렇죠. 나갔던 네, 게 지금도 주저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했으면 네. 오히려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실이 나왔든지. 6대 8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최효주입니다. 자, 네트 맞고 자쿠시. 네.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만 네. 끝까지 집중했던 유은총 한 포인트 더 도망갑니다. 예, 예, 좀 떴죠. 예. 백핸드 푸시로 마무리 짓습니다. 6대 9. 세 포인트 뒤져 있는 최효주 앞서 있는 유은총 그러나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자, 최효주. 네. 집중합니다. 네, 최효주 선수 아주 좋은 백핸드가 나왔죠. 상대의 리시브가 그렇게 좀 강력하지 못했어요. 좀 안전한 그런 리시브를 하자 바로 백핸드 공격 멋있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7대 9. 이 9점까지 한 선수가 먼저 도달하게 되면 저도 이 게임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탁구가. 네, 그렇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예. 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탁구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자, 유은총. 네. 자, 이번엔 날카로웠고 최효주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유은총이 오늘 처음으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네, 최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리시브가 좀 뜬 것이 아쉬웠고요. 유은총 선수, 네, 좀 뜨자 강력한 포핸드 플릭을 했거든요. 네. 네, 좋았어요. 저렇게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대로 나가면서 세 번째 게임은
유은총 선수가 11대 7로 가지고 옵니다. 자, 유은총 세 번째 게임 때 이 과감했던 몇몇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포인트가 두 포인트 앞서고 있을 때 또는 한 포인트 앞서고 있을 때 거기서 안전한 것을 택했다면 또 경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회전량을 넣거나 공의 스피드를 주거나 해서 게임을 따냈는데요. 네. 아주 잘 해냈습니다. 선수들이 앞서고 있을 때 안정됨을 좀 찾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그럴 때 좀 더 과감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 유은총의 득점 위치. 유은총 선수가 득점할 때 평균 속도가 엄청나네요. 아. 네. 자, 웬만한 남자 선수만큼의 그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효주 선수의 득점. 그렇게 놀랍네요. 스피드가. 네. 네. 저희도 이 스피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됐잖아요. 네. 최효주 선수와는 또 차이가 또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득점이 이루어진 위치까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게임 스코어 2대 1. 최효주 선수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네 번째 게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듀스 14대 12 최효주, 두 번째 게임도 듀스 12대 10 최효주, 세 번째 게임은 7대 11로 유은총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1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복게임 중요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유은총 선수가 2013년도 파리 세계선수권에도 출전했던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오랜 시간 동안 국가대표를 했었고 최근에 좀 아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한 대회인데 그렇습니다. 예. 13년도, 14년도 아시아 선수권까지 이제 제가 여자 대표팀을 맡을 때 같이 나갔던 선수인데요. 네. 그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 다시 또 국가대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윤총 선수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반면에 최효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또 잘해줘야 되는 우리 대표팀의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최효주 선수 그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게임 시작이 됐고요. 자, 포인트 하나씩 주고 받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패하고 온 최효주, 승리하고 온 유은총. 자, 그리고 오늘은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게임 마지막 게임. 네. 자,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 그렇게 공의 스피드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션을 바꾸는 네. 그런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의 장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 다시 시작. 자, 오지 않았군요. 네. 네. 와, 유은총 선수가 백스핀으로 선제를 할 때만 해도 유은총 선수가 유리해 보였는데 네. 최효주 선수가 그거를 블럭을 잘 디펜스를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이었는데요. 예. 최효주 선수 이번에 서브 날카로웠어요. 네.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작전은 분명하게 가지고 갔고 성공하는 듯 했는데 네. 아, 공이 조금 짧으면서 네트에 걸리면서 아웃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1대 4. 네 번째 게임 초반 유은총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은총도 길었어요. 네. 네, 지금 유은총 선수가 지금 세 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백스핀을 탑스핀으로 역습을 했는데요. 세 포인트를 앞서가서 약간 안전하게 걸었거든요. 아, 네. 예, 저럴 때 조금 더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는 스윙을 해줘야 오히려 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유 있을 때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탑 랭커의 선수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임팩트, 자기 스윙을 가져가고 있죠. 아, 그렇죠. 이번에도 유은총 선수가 확실하게 받아주지 못하면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길게 벗어나면서 한 포인트 차이. 최효주와 유은총의 대결. 두 선수의 랭킹 차이는 100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치열하고요. 백핸드. 네. 자, 이번엔 유은총이 승리합니다. 예, 이제 저런 거죠. 지금 이제 최효주 선수가 선제를 했지만 유은총 선수가 그 저공을 디펜스하는 순간에 그냥 되지 않고 공의 뒷면을 채면서 스핀을 걸어줬거든요. 스핀 양을 늘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탑스핀이 아웃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길었어요. 그러나 나가고 맙니다. 최효주 잘했어요. 네. 네, 뭐 잘했어요. 최효주가 회심의 탑스핀을 날려봤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3대 6.
점차. 아, 이번엔 걸립니다. 네. 윤청. 네, 윤청 선수가 저렇게 낮은 공을 걸을 때는 라켓의 면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서 공의 아랫면을 맞춰야 되는데 라켓이 이렇게 숙여진 상태로 공의 윗면을 치기 때문에 네트를 넘기지 못한 것이죠. 네.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윤청.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 네. 범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최준설 그 리시브가 네트에 맞고 오는 바람에 약간 박자가 좀 틀려지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입니다. 윤총 입장에선 동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서브. 떴어요. 아, 레시군요. 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뭐 선수 둘, 레프리 다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시입니다. 탁구는 또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서로 서로.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매너 있는 그런 종목이 탁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또 네트 맞고 나가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백스핀을 걸면서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은 스핀이었거든요. 이제 저런 완급 조절을 윤청 선수가 잘합니다. 네. 반면 최효주 선수는 이런 완급 조절이 좀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네. 다양한 선수하고 경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네. 더 풍부한 선수예요. 네, 그러면 더 잘 적응해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5대 7 백핸드. 네. 자, 드라이브 대결이에요.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저런 드라이브, 예. 네, 탑스핀 좋죠. 결국 강한 탑스핀 대결에서 최효주가 또 이번엔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사실 그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네. 최효주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탑스핀 할 때 보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예. 네, 그 순간 임팩트가 아주 좋은, 손목에 힘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최효주를 보면. 이번에도 아주 공끝이 무섭게 살아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다시 추격. 백핸드. 자, 또 랠리가 이어집니다. 이번엔 윤총이 승리합니다. 네. 아,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두 선수의 시원한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최효주 선수의 그 빠른 스피드를 밀리지 않고 같이 받아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저런 스윙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계속 수세에 몰렸으면 마지막에 저렇게 맞탑 스핀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 탁구는. 그렇습니다. 윤총의 서브. 자, 결국 또 범실을 이끌어내는 윤총. 6대 9. 예, 최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스피드 있게 하면 윤총 선수가 이렇게 대주고 밀려야 되는데 네. 같이 같은 스피드를 내주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윤총 이제 최효주의 그 스피드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떴습니다. 살아 돌아왔고 공격. 네. 아, 나가고 말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네, 공을 두 번 다 강하게 친 건 아닌데요. 네. 저렇게 방향을 자꾸 바꾸니까 오는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공이 뒤로 오지 않고 앞으로 다시 쏠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걸 윤총이 처리를 했고요. 이번엔 윤총 백핸드 나갔습니다.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윤총인데 한 잡을 내주고 말았고요. 자, 이 게임을 윤총이 가져가게 되면 게임 스코어는 2대2가 되고요. 윤총이 유리한 상황. 최효주에서 와, 최효주 네. 대단합니다. 네. 버텨주는군요. 네, 두 번. 네. 연속 이루어진 백핸드 공격 참 좋았죠. 네, 한 번은 내각, 한 번은 스트레이트로 버텨주는 최효주입니다. 네, 그 백핸드에 저렇게 핀풀을 달았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많이 나와줘야 하고요. 네. 저런 공격이 많이 나와지면 덩달아서 포핸드도 강력한 공격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최효주 선수 저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본인의 무기잖아요. 무기죠. 네, 저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상당히 날카로워져야 되고 더 강한 무기. 최효주 선수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윤총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우와. 게임 포인트에서 포인트 그리고 게임을 챙겨갑니다. 11대 8 네 번째 게임. 네, 윤총입니다. 윤총 선수 아주 잘했고요. 네, 상대방의 타임을 박자를 뺏는 백스핀 좋았고요. 최효주 선수 본인의 포사이드로 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박자가 좀 다르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맞추지를 못했던 것이죠. 네.
자, 게임 스코어 2대2 팽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최우주 선수의 공격 위치. 네. 이번에 상당히 다양하게 골고루 분산되어 네.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좀 미들 쪽이 예,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속도 딱 30km 나왔고요. 네. 윤충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네. 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미들과 백사이드 쪽이 좀 많아 보이죠. 네. 네. 역시 공격에서의 이 스피드, 힘은 윤충 선수가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묵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회전 양은 윤총 선수가 좀 많아 보이고요. 네. 공의 스피드와 파괴력은 최유준 선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 자, 네, 그렇습니다. 예, 막상 막하의 대결이네요. 네.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포인트 세 게임을 챙겨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2대2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스피드와 파워를 가지고 플레이하고 있고요. 최유주 선수 네. 유은총 선수는 완급 조절과 회전량을 가지고 플레이를 펼쳐나가는 양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 픽셀캐스트라는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스피드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 이 측정했을 때 이 스피드에 대한 감이 좀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쌓이다 보니까 이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약한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선수들의 이 스타일도 파악이 되는데 자, 다섯 번째 게임은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요? 네. 윤총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방금도 윤총 선수가 서브를 가볍게 넣는 것 같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손목을 강하게 쳤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공이 너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깎입니다. 네. 최유주 선수가 속았죠. 네, 가볍게 넣는 것 같지만 이번엔 백핸드 윤총 네트에 걸립니다. 네, 최주의 리시브가 약간 힘이 없었는데요. 저렇게 힘이 없을 때는 라켓의 각을 조금 더 세워서 공의 밑면을 쳐줘야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서 걸리고 말았죠. 자, 최우주 공격. 자, 두 선수의 화력 대결. 윤총 승리합니다. 네, 윤총 선수 지금 이제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했는데 그 이전에 백핸드로 상대를 이미 몰아붙였거든요. 깊숙하게. 그 이전에 백핸드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죠? 네. 놓치지 않네요. 최우주. 2대2 동점. 다섯 번째 게임 초반은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총 짧게 그리고 강한 푸시 채워줍니다. 네, 포핸드 플릭 좋았어요. 되게 짧았는데요. 몸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네,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졌죠. 네. 자, 3대2 상당히 신중하게 서브를 놓고 있어요. 매번 자 최효주가 또 버텨줬어요. 네, 잘 버텨줬어요. 네. 최효주 선수 윤총 선수의 그 포핸드 탑스핀이 강력했거든요. 예, 그걸 대주지 않고 공을 좀 튕겼어요. 조금 더 파워를 줬죠. 스피드를 주자. 네, 두 번째 윤총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게임은 최효주가 일단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탁구는 디펜스도 공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하는 순간에도 상대를 좀 까다롭게 하는 공격적 수비가 필요하죠. 그냥 넘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요. 네. 자, 최우주의 포인트가 다시 됐고 윤총 선수는 뭔가 안 된다는 표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최우주 선수의 네트 플레이가 좀 떴는데 예, 윤총 선수가 정확하게 몸이 들어가면서 하지 못하고 예, 팔만 들어가서 플릭을 했기 때문에 네. 공이 아웃되고 말았어요. 머리를 툭툭 치면서 좀 생각 좀 하자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본인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네, 다독이고 있는 윤총입니다. 최우주의 서브 다시 이어졌고요. 다시 한번 최우주 순발력 대단합니다. 네, 일단 포핸드 플릭이 좋았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볼이 백사이드 깊숙이 오는 공이었거든요. 쫓아가면서 손목을 이용하는 백핸드 푸시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우주의 이런 반응 점수차를 벌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리시브 자, 떴어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최효주 리시브가 좋았어요. 저렇게 리시브가 들어가면
상대가 이미 그 타임이 늦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네트 플레이를 해도 저렇게 불안정한 네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찬스가 오게 되죠. 그 찬스가 오자 최효주 바로 포핸드 플릭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점수를 벌려가고 있는데 최효주가 이번엔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유은총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저 유은총 선수의 저 서브가 이게 슬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공을 베거든요. 날카롭게 베는데 그때 하회전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자 리시브 범실이 나오고 말았죠. 자, 허를 찌른 서브. 자, 결국 작전 성공하는 최효주입니다. 네, 이미 서브가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유은총 선수가 중심 이동을 하지 못하고 팔만 가서 리시브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중심이 흔들리면서 그 다음 공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8-3. 자, 살짝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길게 벗어나고 네. 말았어요. 유은총. 네, 이 다섯 번째 게임은 주도권이 최효주 선수에게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주도권이 이 계속해서 주권이 바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벌어져 네, 있습니다. 균형이 좀 많이 무너진 느낌이 네. 있죠. 그러나 끝까지 네. 해야죠. 이번에도 나갑니다. 최효주의 날카로운 공격. 네, 최효주 선수의 저 포핸드 탑스핀이 사실 이렇게 테이블에 붙어있지 않고 중진에서 거는데도 워낙 손목에 임팩트가 좋고 공을 맞히는 면이 좋기 때문에 네. 공이 빠르게 들어가네요. 날카롭게 또 꽂히고요. 네,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또 깊숙이 들어가고요. 최효주의 게임 포인트. 이번에도 길게 네. 최효주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3-2로 앞서가는 최효주 다섯 번째 게임 11-3으로 이번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저 포핸드 탑 스핀 참 칭찬해주고 싶고요. 아 좋아요. 임팩트 좋고 공끝 좋고요. 파워도 좋고 스핀 양도 좋고요. 이제 저런 탑 스핀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연속적으로 걸면서 상대방의 코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탑 스핀을 만들면 분명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11-3. 자, 또 역시 이번 게임의 기록을 좀 살펴보죠. 윤총 선수가 득점이 좀 적었어요. 네.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어요. 네. 중진 지역 말고 이 포사이드 백사이드로 많이 빼봤는데 재미를 좀 많이 못 봤네요. 네. 포사이드 백사이드를 뺀 거는 상대에게 좀 이끌려 다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네. 주도적으로 넣지 못했고요. 최효주 선수. 최효주 선수의 이번 득점할 때 속도는 엄청났군요. 순간적인 네. 스피드가 43.2km까지 빨라요. 나왔습니다. 빨라요. 네. 저런 빠른 공격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3-2 게임 스코어 최효주가 앞서 있고 윤총은 이제 여섯 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는데 네. 윤총 선수는 여기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최효주 선수가 포핸드 백핸드가 좀 이렇게 폭발적인 공격력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긴 해요. 이런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코스 공략이라든가 박자의 변화라든가 공의 스핀 양의 조절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집중력을 요합니다. 네. 순간순간 선택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윤총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만 잘 넘어가면 오늘은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상대를 자꾸 꼬이게 하고 범실을 유도해내야 되는데요. 유은총 선수 좀 생각이 좀 많아졌을 거예요. 네, 반면 최효주는 다섯 번째 게임에서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어떻게 될지 여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최효주가 서브 득점. 네, 네. 들어가자마자 아주 빠르게 깊숙이 거의 엔드라인에 공이 맞았거든요. 네. 그럴 뿐더러 공이 낮게 들어갔고요. 스피드도 아주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시브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또 게임 시작하는 첫 서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자, 이번에도 받아내지 못하는 윤총. 최효주는 계속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갑니다. 네, 최효주가 백핸드 공격을 할 때 백푸시성 좀 때리기도 하고 또 스핀을 걸기도 하고 있거든요. 자, 윤총의 서브는 마치 긴 검으로 무언가를 베듯이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서브 성공합니다. 서브 맞습니다. 득점. 네, 지금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틀어 올리면서 탑 스핀을 넣었거든요. 최효주가 알았어요. 이게 이제 알았음에도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웃되고 말았죠. 네. 자, 알아도 이 받기 어려운 서브를 계속 넣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최효주가 놓치지 않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유은총 선수 지금 포핸드 탑 스핀을 했는데요. 스핀을 했는데 공이 짧게 떨어져서 그 스피드를 주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자 최효주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자, 최효주가 세 번째 게임을 내주면서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다섯 번째 게임 다시 가지고 왔고 그 흐름을 여섯 번째 게임에서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또 포인트죠. 네, 유인총 선수 지금 최유주 선수에게 계속 좀 끌려가고 있거든요. 리시브에서 저렇게 선제를 바로바로 주는 리시브는 좋지 않아요. 뭔가 상대를 묶어놓고 본인이 좀 선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선제를 최유주에게 뺏기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유인총 선수입니다. 자, 유인총 선수 미래에셋증권 소속. 그 전에는 포스코 에너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적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자, 미래에셋에서 뛰고 있고요. 최효주 선수는 이제 한국에 오면서 삼성생명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육선희 감독이 우리 유은총 선수에게 아마 뭐 그런 지시를 할 것 같아요. 자꾸 선제 주지 마라. 선제를 좀 묶고 어떻게든지 너가 먼저 좀 선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작전 지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이 선제를 주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좀 까다롭고 또 최효주 선수의 공격이 또 날카롭고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최효주 선수가 선제를 살살하거나 좀 스피드가 없이 하면 선제를 줘도 되는데 저렇게 과감하게 파고 들어올 때는 선제를 주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또 유은총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최효주 선수가 뭐 서브를 길게 놓고 상대가 들어올리는 걸 뭐 역습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네. 어쨌든 선수를 유은총 선수가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전이 필요한 유은총. 하지만 범실해요. 선제를 했는데. 네. 네. 자 일단 뭐 벤치에서는 괜찮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즘 이제 여자 선수들도 치키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유은총 선수가 리시브에서 좀 치키타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작전 시간 이후에도 흐름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유은총입니다. 계속해서 실점 6대1입니다. 자, 유은총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선수 차는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포인트는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유은총 입장에서는 한 포인트 따라갔고요. 예. 최우주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6대2. 네, 공을 잘 보고 끝까지 판단해서 리시브할 필요가 있어요. 네, 대충 판단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범실이에요. 나가고 맙니다. 네. 최우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아가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대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상대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올 거를 알고 유은총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리시브할 거를 알고 최효주 선수가 지금 회전량을 막 더 많이 놓고 있어요. 네. 네, 엄청 깎았죠. 그렇죠. 네. 유은총 배트 맞고 벗어나고 맙니다. 자, 사실 유은총 선수의 간절함을 또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럼에도 첫 경기에서의 약간의 부상. 네. 이게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유은총. 반면에 최효주는 완벽하게 분위기를 찾았고 이 선수가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니까 네. 정말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네. 이제 저게 최효주 선수의 플레이가 돼야 합니다. 꾸준하게 어느 나오면. 선수하고 만나더라도. 그렇죠. 자,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2대9에서 3대9가 됐고 최효주는 상당히 이번 게임을 그리고 이번 매치를 가지고 오는데 앞서 있습니다. 9대3. 네. 아, 예. 저 윤총 선수가 다섯 번째 게임부터 조금 많이 힘이 네. 많이 빠진 느낌입니다. 사실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네.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뭔가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네. 그런 느낌. 자, 이번에도 빠르게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게임 스코어 4대2로 최효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패 뒤에 1승 그리고 유은총 선수는 1승 뒤에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아직도 뭐 게임이 시합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 분명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바람이 있다면 폭발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 연속성과 부드러움은 살짝 아직 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간결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이런 연속성 있는 공격력 플레이를 좀 펼쳐 나간다면
분명히 대선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효주 선수가 또 대표팀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전지희 선수, 신유빈 선수, 서효원 선수도 있지만 또 그 뒤를 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럼요. 네. 또 저 선수들을 보면서 밑에 선수들이 또 함께 자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윤청 선수는 오늘 한 게임은 이기고 한 게임은 패했습니다만 이 약간의 이 부상이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회복하고 내일부터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청 선수가 뭐 컨디션이 좋을 때 움직임도 있고요. 파이팅도 하는데 이런 몸의 불편함 때문인지 파이팅도 좀 잘하지 못했고 움직임도 약간 멈칫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잘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